많이 놀랬지? 갑자기 전화해서. 아닙니다. 그래서 어떤 것 같아? 그 사람들. 판단은 녹음사가 알아서 잘 했겠지만은 이런 생각 안 해봤어? 왜 녹음사를 대타로 내세웠을까? 그냥 바로 우재문 검사한테 일처리를 맡겼어도 됐을 텐데 말이야. 이명도 검사장이. 옳은 일이 아니니까.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? 검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, 잡아서는 안 되는 손, 넘어서는 안 되는 선, 그런 거를 해야 되니까. 상황상 내가 못하는 일, 네가 하라고, 네가 그 일 하라고 부른 거야, 노진표.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예. 우재문 부장이 조영국 회장 수사하는 거 내가 모를 것 같나? 주재필은 왜 죽은 것 같아? 노검사 주재필하고 사연 있지? 노검사는 주재필이 죽길 바랬어. 정당한 법 절차 받고 감옥 가길 바랬어. 우재문 부장은 날선 칼이야. 날선 칼은 말이야, 노검사. 그 칼을 잡은 사람의 손도 다치게 할 수 있다고. 그래서 주재필도 죽은 거고. 부탁 하나만 하자. 큰 거 아니니까 들어줄 수 있겠어? 예, 말씀하십시오. 노검사가 봤을 때 절대 법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. 검사 노진평이 아니라 인간 노진평이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, 해서는 안 되는 일, 상식을 벗어나는 일, 그런 일이 있으면,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줄 수 있겠어?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잘... 참지 말라는 거야. 노검사가 나한테 얘기해줄 의무는 없어. 단, 인간의 권리를 찾으라는 거지. 누구든 참을 수 없는 순간은 오잖아. 그때 나 찾아와. 그러면 돼. 예, 알겠습니다. 하실 말씀 더 없으시면 저는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. 아, 어제 말한 그거 궁금하지 않아? 내가 말해준다고 했잖아. 걔들이 어떤 놈인지. 들어가 보겠습니다.